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부터 1958년에 태어나신 무술년생 개띠분들, 2020년 경자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생년월시, 생년월일시가 필요 없는 주역점으로 한해 운을 가볍게 점을 쳐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먼저 주사위점을 던지고 1년의 흐름을 12달을 12장의 주역 타로 카드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조언에 대한 궤를 뽑아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운이 틀리잖아요. 네. 천운, 지운, 또 인운이라 그러죠. 예. 같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 당연히 같은 동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미국에 태어난 사람 또 한국에 태어난 사람 다 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한 해에 이 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나 그냥 공통적인 것만 보시는 거니까 대략적인 흐름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온 부분은 지수사가 나왔어요. 지수사 삼묘가 나왔고요. 지수사라는 것은 땅 밑에 물이 흐르는 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수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뒤집어 보면은 천하동인이라고 해서 58년생 개띠분들은 일단 이번 경자년에는 지수사라고 하는 괴처럼 나의 패를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조언이 숨어 있어요.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하고, 본인이 어떤 걸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너무 바깥에 오픈하시면 안 좋으세요. 땅 밑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하수처럼 몰래 가시는 것이 좋고, 이걸 뒤집어서 봤을 때는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오거든요. 네,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에 태양이 있는 모습이고요.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나가서 데리고 와야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시라는 거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남들에게 패를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사위로 봤던 것을 주역 타로 카드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 어떤 운이 들어올지 전반적으로 월별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네, 다 뽑았고요. 네, 이제 나왔습니다. 저는 절기로 살펴보는 걸 좋아해서 2월 5일, 2월 4일이나 2월 5일부터 들어오는 이 입춘부터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주사위로 뽑았던 것과 너무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것도 지수사라고 하는 괴거든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괴 모양을 보시면 위에가 땅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물입니다. 지수사. 그러니까 본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인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병사들이에요.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월달에는 이제 한 해의 첫 출발이기도 하지만 3월 5일 경칩대까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하고 그달 자체가 세상과 싸우는 한 달이 될 수가 있어요. 일과 싸우는 사람, 사람과 싸우는 사람, 자신의 꿈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없다면 그 노력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분을 그 전에 찾아서 시작을 하시고, 12월, 1월에는 그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2월, 3월에는 완벽한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이니까 이그 꿈이 자식이 되던 아니면 자신의 자기 자신의 어떤 원대한 꿈이 되었던 명분이 없는 꿈은 실패합니다. 명분을 찾는 분만이 승리하실 수 있는 2월입니다. 자, 그럼 3월달 운도 보겠습니다. 3월은 요거는 택례수라고 하는 괘예요. 근데 택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위에가 이제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고 큰 바다예요. 아래쪽에는 천둥번개인데 천둥번개가 물을 뚫고 올라오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3월 초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괘일 거예요. 이 괘의 뜻은 사람마다 물론 상황이 다르겠지만 본인이 어떤 물건을 대놓고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본인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즉 조직의 힘을 빌려야 할 수도 있고 큰 회사의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빌려야 할 수도 있고 혼자서 작은 가게를 하시다가 큰 가게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운입니다. 즉 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3월 초에서 4월 초에는 취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실 거예요. 혼자의 힘만으로는 좀 벅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근데 그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잘해줘야 돼요. 왜그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그것처럼 이괘 속에도 내가 오히려 물리쳐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더 섬기는 것처럼 잘해주셔야 그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다는 뜻이 있고요. 자, 그러면 4월달도 보겠습니다. 4월 초부터 이제 5월이죠. 5월 초인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화천대유라고 하는 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금이 딸리신다 하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고 있는, 가고 있는 이 길은 굉장히 올바른 길이고, 올바른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 위에 떠 있고요. 이 태양은 나의 운이기도 합니다.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화천대유. 예, 그래서 4월에 오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비빌 언덕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회도 들어옵니다. 4월은 전반적으로 다 좋네요. 자, 그러면 5월도 한번 볼까요? 5월 초부터 6월 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요 괘는 산택손이라고 하는 괘가 됩니다. 6월은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좋았다고 말씀드렸지만, 6월에는 아무래도 에너지를 앞에서 썼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내가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신적인 에너지 부분이 모두 약간 떨어져 있어요. 감소되어 있고, 에너지를 그릇의 차원으로 말씀드리자면, 한60% 정도로 내려가 있는 거죠. 100%에 대비해서. 그래서 6월에는 잘 드시고, 충분히 잘 쉬시고, 휴가를 좀 당겨서 다녀오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7월도 보겠습니다. 이제 4, 2, 3, 4, 2, 3, 4, 5. 아, 이제 5월 초에서 6월달 했고, 6월입니다. 6월에서 7월 초죠. 6월에서 7월 초는 수지비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수지비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견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견준다라는 모습인데 보시면은 5번 빼고 모두 음이에요. 지금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괘 그림에서도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사업을 하신다거나 가게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많이 부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내가 잘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잘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만큼 더 노력하셔야 돼요. 자, 이제 6월 달도 했고요. 이제 7월 달 볼게요. 7월 초. 7월 초에서 8월 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거는 수풍정이라고 하는데 앞에 조금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풍정은 지금 우물에서 물 퍼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 것은 수, 물이고, 아래 것은 풍,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겁니다.
한결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풍은 내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부분이거든요. 장애물은 있어요. 7월달 편안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걷어 올리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좋게 노력하면 좋게 들어올 것이고, 내가 나쁘게 노력을 한다면 나쁘게 탁한 것도 함께 들어옵니다. 어떤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릴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7월이에요. 뭔가 꺼림칙한 것을 무시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럼 당연히 그 꺼림칙한 것도 확장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죠? 사회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공공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익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사로운 감정을 위해서 내가 좀 뒷돈을 챙겼거나 아니면 공금에 손을 댔다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나중에 발각되고 말겠죠. 7월 안에도 그것은 결판이 납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7월은 본인의 신념대로 담백하게 나가셔야 되겠죠. 자, 8월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절정에 치다는 것이죠. 간이산입니다. 8월에는 정체된 운입니다. 다음번에 더잘 되기 위해서 정체되는 것이지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이산은 위아래가 모두 산이에요. 산은 멈추고 잠깐 힘을 모으는 단계이거든요. 8월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휴가 가는 가게도 많고 사람들도 해외로 여행을 간다거나 국내 여행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그런 실적에서는 좀 부진할 수 있어요. 어쨌든 8월은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경쟁이 세어지는 것처럼 8월은 조금 쉬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9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9월에는, 이거 산택순이라고 아까 제가 그림 요거 뽑았던 거 기억나세요? 앞에? 5월 달이었을 거예요. 2, 3, 4, 5월 달에 뽑았던 5월 운이랑 이거랑 지금 같거든요. 9월 달과 5월 달이 같습니다. 그림만 다르고 지금 같아요. 예, 괴가 같습니다. 산택수는 돈과 에너지, 그리고,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정신적인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도 좀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9월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이 감소합니다. 애정운, 금전운, 체력적인 부분. 그래서 밖으로 막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운은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좀 돌려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상담업으로 이렇게 좀 그걸 돌려서 하신다거나 인터넷 사업적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월입니다. 10월로 이제 넘어갈게요. 10월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화풍정이라고 해서 곧 좋은 것이 들어오는 바로 직전의 운이에요. 저희 어릴 때 가마솥에 바람을 푹푹푹푹 불어서 불을 뗐잖아요.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라서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아마 어릴 때 시골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불을 떼려면 장작만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은 그 행운 기간을 준비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좋은 거죠. 그럼 11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1월에도 좋아요. 왜냐? 이 괴는 손이풍이라고 하는 괴고요. 손이풍은 위아래 바람입니다. 바람은 내가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요.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부족했던 것들, 앞에서 에너지가 많이 감소되었던 9월달 운을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이제 12월달 갈게요. 12월은 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찬란합니다. 예, 사람들 볼 때, 저분은 2020년 잘 보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변에 자랑할 일들이 좀 있어요. 매출이 올랐다거나 본인 하시는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거나 또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대 자체가 아무래도 장성한 자식들을 둔 나이대시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 개인적인 일 부분, 이런 부분에서 모두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지금 12월 달이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운 자체가 12월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화비 남들에게 아주 찬란하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달력으로는 2021년도에 넘어가지요. 1월 달입니다. 예.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고요, 정확하게는. 이호는, 위에는 바람이고요, 아래에는 땅이에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지금 2020년이 딱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제가 단답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달력으로는 2021년도로 들어가지만 사실 이우는 2020년에 속해 있고, 풍지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제가 찬란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달, 12월 바로 다음 달이었잖아요. 예. 찬란하다는 말은 겉이 찬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이 되는 1월은 풍지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살펴봐야 한다. 내가 혹시 간과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매출은 높았지만 실제 마진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이었지 장기적인 이렇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다거나,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이제 고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는 우주수가 있는데, 예, 그 다음 해에는 또 이제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운은 항상 강약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해 운을 또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조언도 한번 봐야 되겠죠? 조언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조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한장 뽑았고요. 뇌화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그리고 흥미를 잃지 마시고, 천둥번개 밑에 지금 불이 있습니다. 불은 나의 꿈이고, 천둥번개라는 것은 곧 다가올 건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태양은 나의 운이거든요. 나의 명예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미래에 천둥번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둥번개는 이 태양을 이루기 위한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그러니까 자꾸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5월달, 9월달에도 에너지나 금전적인 부분이 떨어지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예, 그리고 에너지적인 부분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하지 마시고, 어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대인관계겠다면 끊어내시는 단절을,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과감한 추진력.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개띠분들은 너무 열정이 넘쳐서 또 단점도 있거든요. 잃지 마세요. 흥미, 또 집중력, 나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조언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 좀 모아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쁜 애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도 노력하시는 만큼 잘 되실 거고, 두 번의 그런 자금이라던가 어떤 그 다운되는 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주역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실 거고, 결국 연말에 웃으실 거니까 한 해의 결산이 좋다면 마무리가 좋은 것이 훨씬 좋은 거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세를 또 살펴보았고요. 모두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8년생 분들의 2020년 운세를 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일도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